자,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투자 현인들, 국내 투자 구루들을 모셔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데이 모닝 마켓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홍윤선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장과 함께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홍윤선 지점장님과 함께 뭐 미국 주식에 또 진심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투자, 또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또 인생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우리 지점장님의 지점이 어디냐라고 준비를 할 때 여쭤봤더니 위워크 프론티어 지점장님이시라고 해가지고 이 위워크 프론티어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의 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저희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창사가 70주년이 임박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네. 그동안 최근에 증권업계, 은행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더 빠른 속도로 좀 변화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희 회사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위워크라는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의 지점을 네네. 오픈해서 지점이란 곳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좀 새로운 시도를 상당히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지점의 실험실 같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해오던 새로운 도전이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엔데믹이 되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저런 것까지 해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좀 무모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점 선릉역에 있는데 오시면 정말 향 좋은 커피랑 정말 맛있는 맥주가 저희 프리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네.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설릉 위워크 지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고 제가 한번 찾아갈 텐데요. 네네. 자, 근데 이 위워크 지점에서는 이 해외 주식, 그리고 비상장 신탁의 뭐 강점을 가지고 여기에 좀 더 특화하고 계신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무모한 도전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나 생각하고 계신 건 혹시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워크라는 건물의 특성상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들의 그쵸. 집합체라고 할 수 정도로 네네. 많은 스타트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애플이든 앞으로 오늘 얘기할 많은 미국 종목들이 사실 어느 조그만 차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큰 몇천조의 시가총액이 됐듯이 그 위워크에도 미래의 어떤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씨앗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좀 지원하고 육성하고 금융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주고 유동성을 지원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활동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앞단에 있는 회사부터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장 전의 회사들에 대한 관심 지원, 실제 투자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지점에서 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점장님께서 미국 주식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게 우리 자녀분의 이름을 네, 다우로 네. 지으시려고 하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미국 주식의 도대체 매력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 자녀의 이름까지 다우로 지으려고 하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입사한 지가 21년 차가 네네. 벌써 되어가고 있고요. 국내 주식 위주의 투자를 계속 해왔었는데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와 이런 점은 정말 너무 부럽다 했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자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1등 국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고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위기, 다양한 형태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네. 그런 위기 속에서 더 확고히 증명된 것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달러가 되고 달러라는 네. 점이 점점 이제 확고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심플하게 답변 드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인 주주 친화 정책, 국내에서는 좀 너무 부러울 정도의 자사주 소각, 꾸준한 배당 정책,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아닌 주주가 주인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봤을 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었고 또 하나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독점 기업, 어떻게 보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독과점의 어떤 지위에 있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미국은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사용하는 네. 그런 독점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나 뭐 최근에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저희가 한 10년간 계속 겪어왔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 국가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잘 생기지도 않지만 리스크가 생겼을 때 기축통화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점, 이런 이유로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도 계속 하지만 미국 주식은 아주 높은 포트폴리오의 그 웨이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뭐 1등 주식에 투자해라 뭐 이런 전략이 있는 것처럼 1등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도 보장이 되고 안전성도 보장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러면 우리 자녀분 둘째 아이 이름 뭐라고 주셨습니까? 아, 예. 저희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아이의 이름을 저희 부부가 타셨는데 네. 가우라고 정해졌었죠. 마늘 따의 버두. 네. 친구가 많으신 사람은 성공한다 네. 그랬었는데 라임이 좀 안 맞아서 하나만 붙여서 단우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단우가. 예, 아침에 아빠 나오면 꼭 깨워달라고 아침에. 둘째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고 계시기를 우리 단우는 네, 단우고 첫째, 셋째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등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뭐 브리핑도 해드렸지만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올라가지 않고 뭔가 조정이 나오고 네.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강하게 단행할 것이다. 막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때는 또 뭔가 투자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묻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주식을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거야?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라고 물어보는데 왜 네. 되게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오히려 쉽게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가끔 원초 좀 근본적인 네네. 걸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생각했는데 파티를 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 때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앵커님이 좀 그 처음에 딱 열어서 말씀하실 때 네. 와, 지난 주말에 너무 지금 하락폭이 좀 무서울 정도로 네,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날 좀 불러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네. 이미 많이 금요일에도 너무 많이 빠졌고 이미 네. 많이 하락을 했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도 거의 팩트 체크죠. 그쵸. 팩트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최근 근 10년간 이렇게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빅스텝으로 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 연말이 됐을 때는 3.5까지 간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 정설이 되어버리고 네.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주식은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좀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측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네. 투자의 습관을 다지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 것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올해가 끝날 때쯤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니까 다시 그때 되면 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예측 투자가 아닌
확신을 가진 종목 또는 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습관을 이번 기회에 신념을 다시 굳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다행인 거는 국내 주식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크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미국 시장이나 해외 주식은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한 10년 후에 애플, 아마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뭐 알파벳, 유튜브 뭐 이런 콘텐츠나 플랫폼들이 주가가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긴 호흡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많이 손절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모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직접 제가 얘기하고 있고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데 이런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네. 기술주들을 오히려 흔한 말로 줍줍해야 되는 거냐, 줍줍.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들 그럼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줍줍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FOMC 6번 남아있어서 25BP를 올릴 수 있다, 50BP를 올릴 수 있다, 75BP를 올릴 수 있다. 지난 주말에 이제 75BP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강하게 대두되면서 네.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말까지 3.5%까지 미국이 3.5% 수준까지 간다라는 가정을 해두고 앞으로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이 이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악재라는 것이 처음에 대두되고 그게 좀 강화됐을 때 악재가 될 수 있지만 75BP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50BP만 하더라도 이것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노출된 악재에 어느 정도 시장은 이미 충분히 반응을 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저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습관상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나가는 투자는 저희가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전에는 일반 투자들이 뇌동매매, 공포에서 팔고 욕심에서 사는 매매를 그쵸.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이런 습관은 많이 개선이 됐던 그쵸. 것 같고 스마트해지셨습니다. 조금 더 스마트해져서 이제는 일반 투자들이 항상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좀 우매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증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기술주들을 지금부터 계속 또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뭔가 용기가 되는 그런 네네. 말씀이셨던 것 같고 지금 뭐 우리 시장에서 좀 정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한 길게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이 네. 찬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기술주들은 어쨌든 계속 뭐 시간을 갖고 모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전 세계가 이제 엔데믹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이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여기에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네. 한번 섹터별로 좀 체크도 해볼까요? 아, 네. 지금 엔데믹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껴질 정도로 그쵸. 많은 친구들이 해외 여행에 되게 설레어 하고 네. 있고 실제 가기도 합니다, 막 네. 지금 벌써 가기도 하고 제가 주말에 강원도 쪽으로 살짝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시간을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네. 좀 보복 소비가 이제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네. 그래서 엔데믹이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나 알기 쉽게 항공, 호텔, 관광, 또 결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항공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항공주 네. 볼까요, 먼저? 네, 항공은 지금 미국의 항공주는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항공사가 있죠. 그렇죠. 가장 메이저인데 항공사. 이 중에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승객이 늘어나는 숫자라든지
평가, 또 이쪽 서비스는 좀 사실 그 고객 만족도, 별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쪽에서는 사우스웨스트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예측을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항공 ETF를 사는 게 지금 국내에 투자들에게는 조금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ETF 중에 이제 JETS, 뭐 저희가 JETS라고 부르는 ETF가 있는데 이 ETF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항공사의 비중이 거의 10%씩 있어서 한 40% 이상이 이 앞에 있는 메이저 항공사 네 가지로 네.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항공에 관련된 뭐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를 살 때 일반인 투자들이 JETS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 ETF. 사우스웨스트 항공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호텔이나 관광 쪽의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이런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메인 스트림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코로나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밀렸습니다.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기존의 호텔이나 크루즈 쪽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공유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호텔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요 메이저 세 개의 호텔은 저희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좀 못 오른 호텔을 봤을 때는 윈리조트라고 하는 요 회사는 좀 못 올라 있는데 그 이유는 카지노의 왕이라고 하죠. 스티븐 윈. 그래서 윈리조트죠. 스티븐 윈이 2002년에 설립됐는데 미국 비중은 한 30%지만 마카오 비중이 70%인데 중국 당국에서 이제 마카오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와서 좀 못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이 빠졌고 이제 엔데믹이 되면 다시 올라갈 좀 바운스할 종목들을 찾는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찾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것도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을 투자한 지 3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네. 본인 생활 속에서 피터린치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에어비앤비를 몇 회를 이용하고 있고 호텔을 몇 회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보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스터디도 될 것이고 결과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하나 또 이런 거를 친절하게 모아둔 ETF가 많이 있죠. 암기하기 쉬우라고 멀리 떠나자고 Away라는 AWAY라는 ETF가 있죠. 네. 유명한 PJ ETF도 있지만 요거를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찾아봐야겠네요. 네네네. 요건 이제 여행, 호텔, 우버, 호텔, 카지노, 레저 모두 담겨진 ETF 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메리어트나 힐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네.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지도 않고 해서 이런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얕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미국 투자 뭐 미국에서는 미국 투자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도 하고 이걸로 네. 뭐 나중에 뭐 연금처럼 나중에 생각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길게 장기적으로 또 배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투자 아니면 또 어린 아이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미국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좀 조언 주실까요? 미국은 주식 투자를 상당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뭐 인프라라든지 부모님 자체가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차트만 보면 그게 좀 이해가 될 정도인데 그렇죠. 미국 시장은 한 100년간 거의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우리 시장도 우상향은 했지만 일정 기간 좀 아픈 일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미국 시장은 앞서서 왜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배당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많거든요. 배당을 두둑하게 주죠. 네, 두둑하게 주죠.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용어가 있죠. 배당 왕족주, 뭐 네. 배당 귀족주, 배당 성취주. 그래서 50년 넘게 작년보다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들은 이제 배당 왕족주라고 하고 네.
또 25년간 늘려면 배당 귀족주, 10년간 늘리면 배당 성취주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ETF가 있을 정도로 배당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증권회사 지점장으로서 좀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배당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때 주식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아픈데, 그쵸, 배당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주식이 싸지면 좋아하게, 그쵸, 되거든요. 오히려 더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 투자들은 그렇게 미국 시장의 주가가 빠지는 것을 사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을 만한 그런 시장의 환경인데,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주식이 싸진다라고 느껴지는 배당 투자를 이번 기회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여기도 이제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했고 배당성이, 네, 얼마나 높으냐라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 이제 그중에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종목이 58년간, 네, 58년간 배당을 좀 증가하고 있고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고 어떤 코로나 백신에도 개발을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도 좋지만 ETF로 투자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네, 것 같고요. NOVL. 이것도 사실 모든 ETF 네이밍을 일반인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짓는 성향이 있는데, 네, 노블이라 그래서 배당 귀족주 40개 종목 S&P 500에 있는 이런 종목을 편입한 ETF, 뭐 VIG, DGR로 이런 ETF를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는 배당을 잘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네,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